안녕하세요. 교정이 알고 싶다. 교활TV 교정과 전문의 형재영입니다. 평상시 아이들의 입술질에 대한 걱정이 참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어느 부분을 유의해서 양치해야 하는지 얘기해 보려 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양치를 체크 안 하시는 부모님들이 꽤 많아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때까지는 한 번쯤은 들여다보시는 게 좋습니다. 유치가 전부 빠지고 영구치열이 생성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영구치열이 잘 나오고 있는지, 혹은 나오면서 충치가 생겨 있지는 않은지 등을 보시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하루에 한 번, 특히 잠자기 전에는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수면 시에 치매 분비량이 10에서 15%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로 인해 입안의 세균수가 많이 증가하게 되고, 입을 벌리고 자는 친구들이 더러 많은데, 그렇다면 구강내가 되게 건조해지면서 세균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한 양치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칫솔질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가장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사용하기 직전에 칫솔을 따뜻한 물에 헹구시는 게 좋은데, 치약을 묻힌 후에 세척을 하게 되면 물이 치약의 계면 활성제 성분을 溶해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칫솔은 저렴한 제품을 자주 바꿔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보통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바꿔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양치를 끝내고 나면 거울을 보면서 인전면이라 불리는 치아와 치아 사이, 그리고 치아와 잇몸이 접하는 서비컬이라고 불리는 이 목 부위부를 세척이 잘 되었는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빵을 먹고 난 다음이라 여기 보시면 치아랑 치아 사이 인전면과 여기 치아와 잇몸 사이 음식물들이 많이 끼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닦는 거로는 사실 양치가 잘 되진 않고, 여기 치아 사이를 대서 45도 각도로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진동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진동을 준 후에는 위로 이렇게 올려서, 밑에를 닦는다면 밑에를 진동을 준 다음에 이렇게 내려서 닦아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씹히는 면은 자연스레 양치가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인전면을 체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이가 오른손잡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오른손으로 왼쪽은 잘 닦는 편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오른쪽을 닦기를 대부분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쪽은 좀 신경 써서 잘 양치를 해주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실은 잇몸에 닿지 않을 정도로 옆으로 살짝 민 상태의 힘으로 가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눌러서 내리기만 하면 문제가 있는데, 치아 옆으로 이제 장력을 주면서 이렇게 꺾이게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려서 치실 사용하는 것을 습관화 들이셔야 되는데, 사실 치아와 치아 사이 인전면이 거의 전체 치아의 4, 50%를 육박하기 때문에 그 부위를 양치를 열심히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혀를 이렇게 닦아주시는 게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너무 세게 하실 필요 없고 살살 쓸어내리듯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치질 후에는 따뜻한 물로 헹구시는 게 좋은데, 은근히 칫솔에 음식물 잔사가 남아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칫솔모 속에 음식물 잔사가 남게 되면 이제 세균 번식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항상 양치 후에는 칫솔모 끝에 잔사가 남아있는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 가족분들끼리 이제 한 대 칫솔을 모아놓는 경우가 더러 많은데, 칫솔끼리는 겹치지 않게 하셔야 되고, 칫솔은 서로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기와 햇빛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하는 게 좋고, 칫솔은 보통 화장실에 갖다 놓기 때문에 이제 변기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기가 물을 내릴 때 세균이 폭발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때문에 변기 물을 내릴 때는 항상 변기 뚜껑을 닫은 채로 물을 내리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그냥 양치하면서 치약을 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아이가 삼키는 문제만 없다면 일반 어른들이 쓰시는 치약을 사용하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일반 치약이 어린이 치약에 비해서 매운 느낌이 상당히 많아서 아이들이 싫어하는 경우나 이제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느낌만 없다 하신다면 일반 치약이 불소 함유량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일반 치약을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는 초기 충치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심할 경우에는 충치 치료를 하게 되지만 영유아 시기에는 부모님들이 잘 관리해 주시게 되면 더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기간 경과를 지켜보시면서 놔두시는 게 좋습니다. 영유아 시기에는 부모님들이 직접 거즈나 유아용 칫솔 같은 걸로 입안에 음식물을 찌꺼기를 닦아주셔야 하는데 아이들의 치아 관리는 부모님의 몫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콩 한쪽만 먹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양치질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닦지 않고 잠을 자게 되면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 때문에 충치균이 더욱 번식하기 때문에 양치질을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침과 점심, 점심과 저녁 사이 간식을 먹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때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양치질을 하시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되지만 힘들고 이제 괴로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물 가글을 열심히 헹구어서 입안에 찌꺼기 정도가 남아있지만 않으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탄산음료 같이 산도가 높은 음식물 섭취 후에는 바로 칫솔질 하는 거는 좋지는 않은데 치아 표면의 산도 증가에 의해 가지고 약하게 부식되는 면이 많기 때문에 치약의 연마제와 함께 칫솔질을 하면서 치아 손상이 크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탄산음료를 먹고 나서 양치를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물로 한번 헹궈 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소라든지 다른 치아에 유익한 성분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정도만 헹구는 게 좋다는 연구 발표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10번 이상 물로 헹구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치약에 계면활성제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계면활성제가 입안에 남아있게 되면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기도 하고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치아가 심지어 착색될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치과는 보통 아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 칫솔질만 잘하더라도 치과를 방문한 일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다음번에도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